세단에서 그랜저가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면 SUV는 팰리세이드죠. 팰리세이드는 독보적으로 판매가 되는 대형 SUV라서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카더라가 정말 많았던 것 같네요. 심지어는 출시 일정까지 오래 넘긴다는 루머도 최근에 돌았죠. 이제 출시 일정은 5월과 6월로 거의 확정된 상태라서 확인된 6가지 변경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궁금한 실내부터 볼게요. 실내의 핵심 변경 사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랜저급 감성 수준인데요. 그랜저와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영상을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급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역시 그랜저가 감성 수준에 있어서는 한수 위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세단인 그랜저가 3,182만원에서 시작을 하고 팰리세이드가 3,606만원에서 시작하는데 400만원 이상이 더 비싸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더 고급스럽게 제공되기를 기대했지만 실내 감성 수준은 당연히 그랜저가 좀더 좋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팰리세이드에서는 실내 감성 수준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6가지 변경 사항을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부분으로 카더라가 정말 많았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적용 여부입니다. 계기판과 내비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최신 차량의 공식이라고 할수 있죠. 페이스리프트에서 정말 많이 기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아쉽게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이번에는 제공되지 않을 것 같네요. 일부에서는 최상위 트림에 제공된다는 말이 여전히 있지만 금형 자체를 추가로 제작해야 하고요.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상품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상황적으로 좀 힘들죠. 또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될 것이었다면 테스트 차량에서 이미 포착이 되었어야 하는데 양산 직전에 테스트 차량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네요. 따라서 계획판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이 될것 같네요. 하지만 내비 쪽인 인포테인먼트는 기존의 10.25인치에서 12.3인치로 대폭 사이즈를 키웠는데요. 크기를 정확히 비교해보면 10인치가 대각선으로 약 26cm 정도가 됩니다. 12인치는 대각선으로 약 31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5cm 정도가 더 커지게 되죠. TV로 표현한다면 약 32인치와 40인치 정도의 큰 차이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변경이 된다면 그랜저 내비를 보는 것처럼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게 될것 같네요. 제조사는 최신 차량처럼 보이는 디자인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크기만 변경되어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최신 차량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내 변경사항은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기존의 스티어링 휠의 경우 시승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최신 차량에 비해서 얇은 파지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 두께 부분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확실히 두꺼운 쪽이 좀 든든한 느낌을 받게 되죠.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도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같은 기능을 정해보면 스티어링 하단부가 막혀 있다 보니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놓기에 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랜저급 감성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데 그랜저와 동일한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제공됩니다. 그랜저에서 제공되는 스티어링 휠은 두 가지 단점을 모두 개선했는데 동시에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핵심 디자인인 내비게이션이 변경이 되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까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체감되는 변화 수준은 제법 있을 것 같네요. 단순한 상품성 변경이 페이스리프트에서 이 정도만 변경되어도 제법 큰 변화에 해당되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제네시스 차량에서 제공이 되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기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요. 이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제네시스와 현대차를 나누는 기술이라서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변화는 실내 감성 수준을 올리는 마감 수준인데요. 2018년 말에 처음 공개가 되었을 때 팰리세이드의 실내 디자인은 찬사를 받았죠. 고급 세단과 같은 느낌이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였는데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따로 없네요. 동급 그랜저 차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느낌을 받게 되죠.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내비 하단 쪽의 송풍구 쪽 디자인과 공조기와 미디어를 조작하는 버튼 디자인이 모두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민감한 정보라서 채널이 닫히면 여러분들께 정보까지 알려드리기 힘들어서 저는 대신에 상세한 정보로 알려드릴게요. 표시한 이쪽 영역이 새롭게 디자인되면서
지금보다 한층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변경이 예상됩니다. 디자인의 방향은 역시 그랜저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알려졌는데 그랜저는 한 줄로 길게 이어진 송풍구 쪽 디자인을 볼 수 있죠. 디자인을 보면 중앙에 세 줄의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제네시스 GV80 차량인데요. 히든타입이 같지만 그랜저에서는 세 줄의 디자인이 한 줄로 변경이 되었죠. 좀 더 세련되고 최신 차량 같은 디자인을 볼 수 있죠. 이것과 유사한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그랜저보다는 좀 더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디자인은 제네시스 차량과 비슷하지만 최고급 가죽과 메탈로 마감이 된 제네시스 브랜드와는 차이를 좀 두게 되겠죠. 하지만 페이스리프트에서 다양한 소재가 선보인다고 하니 이 부분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GV80의 대시보드 하단부를 보시면 앰비언트가 제공되면서 감성을 더욱 충만하게 하는데 펠리세이드에도 앰비언트가 함께 제공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디자인 요소가 그랜저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도어트림 쪽 디자인도 변경이 됩니다. 도어트림과 시트 등받이 부분에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야간에 촬영된 사진이라서 좀 더 어둡게 보이는데 물결과 같은 디자인이라서 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기존의 펠리세이드는 보석과 같은 마름모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자주 봐서 그런지 좀 지겨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2열 도어트림에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확인되었는데 소소한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열 독립 시트의 헤드레스트를 보면 기존보다 훨씬 큰 사이즈에 포근하게 감싸주는 헤드레스트의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패밀리를 위한 편한 공간으로 개선된 점을 알 수 있는데 좌우의 폭이 훨씬 넓어진 헤드레스트는 기존보다는 거의 1.5배부터 2배 이상 커진 것 같은데요. 양쪽으로 꽉 차는 디자인이죠. 기존 차량의 헤드레스트와 비교해보면 마치 리무진 차량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네요. 새로운 송풍구의 디자인, 도어트림, 시트의 디자인은 제네시스 차량처럼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만큼은 확실히 이번에 개선이 되는 것 같네요. 실내의 마지막으로 이건 보너스인데 2열 독립 시트 안쪽을 보면 포켓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별것 아닌 기능 같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너무 편리한 기능인데요. 여기에 스마트 기기나 작은 용품을 보관하게 되는데 메쉬 타입이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승하차 시 잊지 않고 챙길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스리프트의 실내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부 디자인 변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플랫폼의 변경 여부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보겠습니다. 풀체인지 수준의 외부 디자인 변경, 실내 변경 사항이 이 정도의 변화라면 저는 변화의 폭이 기대보다는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